안녕하세요. 100억 기업으로 만들어 M&A 하라의 저자 문강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굉장히 주제가 참신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 큰 분류로 보면 네. 이제 기업 컨설팅과 기업 매각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큰 분류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네. 이제 소기업에 해당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기업을 매각을 하고 싶은데 네네. 정말 내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 가격보다 아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거보다 나는 더 받아야겠다. 그동안 네. 내가 고생을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매각을 하고 싶어도 네.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네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업의 가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여서 네네. 기업을 매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을 키운 다음에 네. 함께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소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법으로 이제 정해진 거로 보면 네네. 이제 연매출이 120억에서 이제 네. 분류에 따라 좀 다른데 네. 80억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매출 규모로 보면은 그렇지만 네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아주 소규모 뭐 직원이 막 네다섯 명 있고 네네. 뭐 그런 작은 공장들이 네네. 대부분은 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예. 우리가 그냥 뭐 여기 주변에만 봐도 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보면 네네. 직원이 뭐 그래도 몇십 명 되고 그쵸. 꽤나 많은 그런 공장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공장들도 매출로 따져보면 사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아는 그런 흔히 아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는 곳은 네네. 이제 아마 대부분 이름을 안 들어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못 네. 들어보시고 우리가 네. 한 번쯤은 사용해봤을 제품이지만 이름도 모르고 그다음에 생산 규모가 정말 작고 그리고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재 뭐 이런 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 혹은 뭐 작업을 하고 있다? 예. 의뢰가 들어온 이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네.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 이게 기업이 맞나? 약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네. 연매출을 뭐 5억, 10억, 네. 몇십억 이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실 텐데 네. 이제 뭐 작게는 연매출 5억에서 10억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그 이상 내시는 분도 네. 있으시고 이제 그렇게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 정말 매각 의사가 네.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컨설팅이나 이제 의뢰를 하시고 같이 교육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거는 이제 무엇을 하는 기업이 뭘 예를 들어 뭘 생산한다든지 아니 어떤 일을 어떤 업종에 있는 것들인지 사실 업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공장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공장 하면은 뭐 조립하고 뭐 그렇죠. 뭐 만들고 뭐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금융회사일 수도 네네네. 있고 무슨 철근 제작하는 네, 그런 그쵸, 공장일 그쵸. 수도 있고 네. 그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의뢰가 네. 오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연필과 비슷한 그런 네.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 이제 뭐 그런 회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네, 네. 이제 의뢰가 오고 아 그럼 진짜 뭐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기아차의 그 하청이라고 하청? 해야 되나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렇죠. 쭉 내려가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약간 뭐 제일 끝에 쪽에 있는 그런 이제 공장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약간 그렇게 속한 공장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네. 그렇게 하청으로 있으신 기업들은 네. 조금 컨설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네. 공장이 운영이 되는 게 네네. 워낙 하청에 이제 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네. 이제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매각을 원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본인의 의지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공장 아니고 제가 뭐 카페를 하나 운영해요. 그냥 개인 카페를 근데 그게 뭐 아는 사람이든 뭐 친척이 누군가 뭐 프랜차이즈 하나 내달라고 해서 한두 개를 냈어요. 그럼 법인은 갇혀 있어. 네. 이런 기업들도 뭐 하시는 건가요? 아, 사실 그 기업들은 제가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진 않지만 한 번씩 의뢰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해요? 예,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네네네. 뭐 그런 소책자나 뭐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고 이제 본인도 약간 결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은데 그쵸, 그쵸. 예,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 자기도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싶다. 예, 여쭤보시지만 네네. 사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네네. 사업이랑은 조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아.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 기반의 공장 중심으로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을 팔고 싶은,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선 제가 만나 뵙는 분들은 크게 두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정말 이제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승계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승계 대상이 없어.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뵙는 분은 다른 사장님들보다 비교적 좀 연령대가 젊으신데 이제 젊다고 해도 뭐 40에서 50 사이 예,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영해온 이 기업을 빨리 매각을 하고 좀 큰 자본을 얻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아무래도 비교적 젊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좀 자본을 얻고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좀 다른 사업을 또 구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 자본을 미천 삼아서? 예, 자기가 평생 이렇게 놀 거는 아니니까 예, 미천 삼아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뭔가 컨설팅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 두 부류의 고객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훨씬 더 뭐 매각 성공 가능성이 날까요? 적극적이신가요? 어떤 분들이? 그건 제가 봤을 때 확실합니다. 두 번째 분이 정말 적극적이세요. 아, 빨리 팔아서 내 걸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 거군요. 맞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의 경우는 지금 미루다가 그쵸. 정말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은퇴할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의지가 있지만 약간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내놓거나 같이 컨설팅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했을 때도 약간 의심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쵸.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정말 결이 맞으신 분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목표는 무조건 매각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성장을 못 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냥 같이 서로 정말 무슨 동료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로 행동하죠. 아,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이게 내가 평생을 해온 이제 공장인 거잖아요. 애착도 또 강하셔서 맞아요. 뭐 가격도 사실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타겟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고객으로 만나 뵙고 싶어하는 분이 정말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두고 현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그런 약간 주장에 의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곳에 가서 평가를 받더라도 비슷하게 평가를 받을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 책에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점점 기업을 매각하려는 사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거는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일단 시기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때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이면 그 뭐 부모님이 중소기업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아 뭐 자녀가 아들 아니면 딸이 뭐 알아서 물려받아서 경영을 하겠지. 뭐 저 같아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아빠가 중소기업 사장한다 하면 아 좋겠다 나중에 중소기업 사장할 거 아니냐. 실제로 보면 대학 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그 공장 회사 들어가서 수업 받고 물려 받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자녀들이 좀 승계 받는 거를 꺼려하고. 왜냐하면 뭔가 점점 제조업이나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자기는 주 5일 일하고 싶은데 토요일에도 나가야 되고 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는 것도 많이 보고 아버지 때야 그게 정말 근면성실함의 표본인데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 나는 그냥 대기업 취직해서 좋게 살겠다 아니면 그냥 나 그거 돈을 주라 팔아서 팔아서 돈을 좀 아빠 나 그냥 스타트업 요즘 스타트업이 유행이니까 그냥 이런 다른 사업을 좀 해보겠다 플랫폼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자녀분들이 사실 꽤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네.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업승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정말 애착이 있고 네, 네. 누군가 이어받았으면 좋겠고 그쵸. 그 상황이 좀 대치되는 기간이 네. 점점 길어지면서 아... 아버님의 경우는 아, 아들이 받겠지 뭐 딸이 받겠지 생각을 하면서 네. 매각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그냥 두고두고만 보다가 네. 자식은 또 두고두고 보면서 절대 받을 일이 없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점점 네. 매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네. 이제 좋은 시기가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정말 뭐 매각 물건이 많아졌다 이런 네. 뉴스들이 간혹 보면 나오는데 네. 사실 그 뉴스는 10년 전에도 나오고요. 아, 네. 20년 전에도 나왔어요. 네. 예, 점점 CEO가 고령화 되고 그쵸, 있다. 예. 그 비율은 점점 늘고 있는데 그 소식들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요즘 들어 더 많이 아, 늘어났다라고 아.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혹시 그럼 이게 그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중소기업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못 주는 이유가 세금적인 부분도 있다고. 아, 그렇죠. 세금이 굉장히 네.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아. 상속세가 뭐 기본 거의 50% 육박하고 근데 주주 요건에 따라서 60%대까지 가는데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OECD 평균으로 따졌을 네. 때 가장 상위권에 있다. 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될 돈도 따로 또 이제 네. 준비를 해야 되고 그쵸. 또 그 세금을 주느니 차라리 매각을 하면 그쵸? 거의 그 절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크신 분들은 네. 그것만 좀 따져도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아, 그러네요, 하는 진짜. 그런 그러네요. 예, 구조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봐도 세금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좀 미루고 미루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럼 이 기업이라는 걸 언제 매각을 하기 좋나요? 아, 이게 참 네. 주관적인 거고 네, 네, 네. 좀 어려운 답변인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에도 이제 적어놓기는 네. 했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처럼 어떤 일이든 간에 네. 최고점에 올라왔을 때는 네. 다시 그 제가 책에 보면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네. 이제 기업을 표현해놓은 네. 그런 곡선이 있는데 네. 이렇게 S자 곡선이 꺾일 때가 될 때 네. 다른 곡선을 준비해서 점프를 하지 않으면 내려갈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가장 좋은 때는 고점에 올라가기 직전이나 고점에 있을 때 매각을 네.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누구나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가장 잘 나갈 때 매각을 해라. 네. 당연한 말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네. 거예요. 계속 잘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잘 될 때라고 하면 저는 이제 중소기업 네. 중에서도 이제 소기업에 속하신 분들에게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사장님 가장 좀 잘 나갈 때가 제가 경험상 보기에는 네. 사실 우리 회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점점 회사가 잘 나가면 네. 낭중지추처럼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게 돼요. 뭐 근처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네네네. 뭐 나와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쟁사들도 네. 그렇고 내가 알리지 않아도 점점 귀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 회사가 조금 더 요즘 많이 판다던데 네네네. 잘 나간다던데 네네네. 돈 많이 번다던데 네네. 아 저기 김 사장 요즘 잘 나간다던데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뭔가 주변에서 점점 내 회사를 알아볼 때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봐요. 오. 그리고 뭔가 내가 제공하고 판매를 네.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네. 캐시카우 형태가 되었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잘 팔린다는 거죠. 네네네. 그 말은 꾸준하게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도 계속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사실 이때가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내가 그렇죠. 예, 네. 고생했던 게 지금에서야 이제 빛을 보는구나. 예. 맞는 말이에요. 네. 계속 하려면은 또 그만큼의 또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계속 그쵸. 유지를 하려면. 그쵸. 근데 이때가 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가 보더라도 네. 충분히 좋은 회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과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기가 가장 좋다. 남들이 알아볼 때, 경쟁사가 알아볼 때, 네네. 그리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캐시카우 형태가 됐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면 진짜 말 그대로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는, 못 팔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설득을 시키세요? 아, 네. 몇 번,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왜냐면 설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딱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정말 매각을 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그냥 조금 궁금해서 그냥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예. 당연히 말씀은 드리죠. 네네. 하지만 이제 정말 효과를 보고 네네. 정말 가치를 키워서 매각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팔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다. 네네네. 어떻게 하면 100억을 받을 수 있겠냐.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더 좋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의 이제 고객은 이제 내가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나 이미 팔 거야. 이 결심한 사람들이 고객이네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분들이 가장 이제 네. 핵심 그쵸. 고객이고 저와 결이 맞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매각이 되고 도대체 뭐가 매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기업 매각하면은 어 이게 뭐 기업이 가진 땅과 공장이 넘어가는 건가?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뭘 어떤 걸 파는 건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절차야 당연히 정말 많고 네네. 복잡을 하겠지만 네.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소기업들도 대부분 다 주식회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그 공장, 그 기업을 소유를 하고 있는 네. 주인이 있을 건데 네. 그 권리를 다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매각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다 넘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장된 회사를. 주식은 아닌 거고. 그렇죠. 네. 저도 지금 법인을 가지고 네네. 있지만 저도 법인이지만 다 주식으로 이제 그쵸, 가지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몇 프로 또 아시는 네네. 분 같이 몇 프로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네네. 제가 만약 그 뭐 7, 80%를 가지고 있다. 네네. 제가 7, 80% 다 매각을 하면 이제 그분이 제 법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것처럼 네네. 그 안에 모든 절차가 수반이 되는 거죠. 공장의 부지나 네네. 설비나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뭐 영업권들이나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한 번에 이 사람한테 매각을 하겠다. 팔겠다 쉽게 네네. 말해 그렇게 협상을 하고 절차를 네. 진행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나는 직원들은 필요 없다. 사는 사람 측에서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네.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수를 네네. 하시는 분들이 네네. 아 나는 이 설비가 마음에 들거나 그쵸, 그쵸. 어떤 이 부동산 사실 네. 이 지금 공장이 그쵸, 땅. 있는 땅이 네. 좀 관심이 네네. 많아서. 인수에 관심이 있는 건데 나는 네.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 네, 네.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이제 판매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직원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오. 내가 지금 이거를 팔고 나가도 네, 네, 네. 이 직원들은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네. 이 직원들이 없으면 안 된다, 안 돌아간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직원들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매각을 하는 네. 그걸 우선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금액을 어떻게 더 좀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뭐 다른 부서로 네. 뭐 이렇게 좀 바꾼다든지 아. 직원들의 업무를 그런 식으로 조금 협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뭐 무조건 이렇게 다 막 갑자기 확 잘라버리고 네,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럼 이제 네. 그 매각을 할 때 그 직원과 같이 금액 외적인 걸로 뭐 조율을 할 게 또 있나요 혹시? 금액 외적인 부분이라 네. 아무래도 네. 보통은 다 금액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금액 외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네. 사실 딱 이게 얼마다라고 표현이 안 될 뿐이지 네네. 그거를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를 아. 보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네네. 사실 직원이 10명이 있고 네네. 그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돌아간다라고 네. 했을 때 그 가치는 얼마냐 이거를 판단해서 매각 금액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영업 직원이 5명이 있는데 네네. 이 직원들의 퍼포먼스가 네네. 정말 세세하게 알아봤더니 정말 뛰어나요. 네네. 일당 100 수준을 넘어서 뭐 한 사람이 10명의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요. 네네. 효율적으로.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 영업에 대한 가치는 몇 배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판매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네. 영업 외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네. 사실 그 부분도 소기업에 있어서는 다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도 들으면은 기업의 매각이라는 거는 뭐 주식을 넘겨주면 된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데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나요? 근데 이 기업 매각이라는 건? 아 물론 당연히 네. 인수합병 뭐 M&A의 그 절차를 이제 보면 뭐 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뭐 절차가 꽤나 많아요. 네. 뭐 사전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MOU 각서 쓰고 네. 뭐 실사하고 뭐 네.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양도하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PMI라고 뭐 인수 통합 뭐 이런 거 다 네. 하고. 너무 절차가 많은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절차의 문제지 매각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네. 가장 걸림돌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예. 어떤 마음가짐이죠?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 네.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매각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 이제 가격을 예. 한번 들어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으시고 네네. 그다음에 매각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알지만 네네. 매각은 하기가 싫은? 아... 정말 내가 평생 바쳐서 일해온 회사고 그쵸. 정말 자식 같은 회사인데 나는 이 회사를 사실 죽어도 팔기가 싫어. 네네.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네네. 상황상 나는 연세도 지금 많이 좀 있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받을 사람도 없고 네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상황상 매각을 해야 되지만 매각을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약간 그런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네. 그런 마음가짐이 좀 매각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없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과정들이 그쵸. 연쇄적으로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분들이 아 결국에는 뭐 매각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더 가치를 받아서 될까요?라고 했을 때 뭐 네. 기업 가치 그 현재 그 네. 가격을 평가받는 것조차 네. 정말 싫어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해온 세월이 얼마인데 그쵸. 내가 지금 뭐 이거 받고 기업 네. 팔라고 약간 금액적으로 딱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시면. 인정을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너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면은 뒤에 과정들이 좀 진행되기가 힘들죠. 아, 예. 아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이 많을 테니까 뭐 매각이 조금 이제 무산된 게 많을 것 같아요. 아 우선 이제 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네. 어떤 사람이 이제 매각을 하고 싶다라고 네. 의뢰를 하면 네. 그 분들을 이제 대상자를 막 바로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왜냐면 제가 책에도 이제 밝혔지만 네.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네. 매각을 원하지만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길 원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은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비싸게 지금보다 팔까요라고 아, 오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하는 일은 아. 지금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굴러가게 돈을 더 잘 벌게 네. 규모를 더 크게 네. 할 수 있을까 아. 이걸 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뭐 매달 약간 뭐 자문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은? 아 이제 매달은 아니지만 네네.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네네. 컨설팅에 대한 이제 자문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마다 시기가 정해져 네네. 있겠죠. 뭐 1년, 2년, 그쵸. 3년 이런 식으로 네네. 이제 그렇게 연수를 정해놓고 네네.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하죠. 아 그러니까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제 그걸 계약을 맺어서 예. 이제 그렇게 컨설팅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1년을 막 컨설팅 했어요. 그래서 막 가치를 뭐 매출을 2배를 올렸어. 아, 난 안 팔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예.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은 하죠. 네네. 그리고 사실 네. 그게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에요. 정말 저와 함께 컨설팅을 해서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정말 좋은 일이지만 네네. 그 컨설팅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말씀을 드려요. 네네. 이제 사장님이 막상 회사가 잘 되면 네. 팔기 싫을 수도 있다. 그쵸. 네. 네. 그쵸. 나 그냥 조금 더 일하다가 네네. 나중에 팔겠다. 네네. 아, 그러면 그러십시오. 뭐 상관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네. 나중에 그분이 이제 매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애초에 찾아온 이유가 네, 네. 키워서 매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조금 더 매출이 이렇게 느는 걸 보면 네. 아 이거 내가 조금 더 해도 되겠는데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매각을 하게 될 땐 네. 이제 저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뭐 직원은 한 다섯 명 있어요. 뭐 생산지, 뭐 비생산지 포함해서. 그래서 뭐 다 이것저것 떨고 해서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가져가요. 대표가 1,000만 원. 예. 직원도 좀 더 낫겠죠? 예. 아, 이런 조그만 기업인데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 네. 대표님이 월천 가져가는 것도 힘든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정말 많고 네. 일단 사는 사람들은 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는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해드려요. 네. 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네. 살 사람이 오게끔 만듭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네. 중소기업, 소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뭔가 정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볼 법한 그런 중견기업이나 네네.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는 사실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살 사람이 오게끔 만든다는 거는 네네. 지금 회사가 그냥 뭐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가져가고 있어도 네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회사를 뭐 10억이든 몇십억이든 돈을 넣고 사가지고 네네. 그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그쵸. 것처럼 네, 그쵸. 예,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네네, 그쵸. 뭐 다른 전문 경영인을 네. 이제 고용을 해서 그렇게 네. 하시는 분도 진짜 있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지금 매출 규모가 정말 작고 뭔가 회사가 조금 잘 안 나가고 조직 규모도 작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판다고 내놓으면 팔릴까요? 그게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예. 예, 사실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정말 어떤 특정 의도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이 뭐 마음에 든다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어떤 특정 설비가 마음에 든다거나 네네. 그런데 이거를 정말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낮게 살 수 있다면은 저 기업을 사겠다. 네.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낮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네네. 대부분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저도 말씀을 해드려요. 네. 당장 이걸 이렇게 매각을 하기에는 정말 네.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살 사람이 오게끔 만듭시다. 당연히 기업이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매력이 있게 보이면 네. 그 기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얼마 정도의 자금을 넣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과 어떤 네.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네. 그 특정한 시너지가 맞으면 관심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살 사람이 아니라 주도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주도권이라는 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가격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그런 주도권을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뭐 대화를 할 때도 보면 네네. 운전 중에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은 좀 대화를 리드하는 사람이 네, 나오게 그쵸, 돼요. 예, 뭐 좀 질문을 더 많이 네.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네. 자기도 모르게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것처럼 기업을 키워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도 네. 협상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더 이렇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인수를 하는 사람이라면 네. 조금이라도 저 싸게 그쵸, 저렴하게 그쵸. 살려고 그쵸.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버리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가격을 얻으려면 네네.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약간 무슨 편법이나 무슨 네. 교활한 방법을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가격을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말 근거를 가지고 있고 네네. 그걸 바탕으로 말을 해야 주도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겉모습만 좋게 만들어가지고 네. 뭐 IR 자료 뭐 삐까뻔쩍하게 만들고 뭐 홍보 영상 되게 좀 뭐 멋있게 만들고 사실 그런 거는 다 실사를 했을 때 다 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를 다 알아요. 예, 다 알고 네. 정말 정말 내실이 있고 내가 이 회사가 내가 100억에 내놨는데 100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납득이 된다면 네네. 주도권 오히려 나한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살 사람이 오게끔 만들자. 그쵸, 그쵸. 이 말은 네. 그런 주도권이 될 수 있는 근거를 그쵸, 만들자는 그쵸, 거예요. 예, 그쵸. 예. 그래야지 기업도 잘 거래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게 참 가격평가제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가님이 보는 그 기업의 가치와 그 창업주가 보는 가치가 다를 테고 같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뭐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기업이냐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에 뭐 부품을 만들 기업이냐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지만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기업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선 네.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네.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그리고 네. 우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뭐냐면 네. 제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리고 그러지만 그 네.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같이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서 중계를 해주고 키워주는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 전문 회계사분들이 많이 해요. 네, 저도 이제 그게 맡기고 진행을 하면 제가 할 수는 없죠. 네, 네. 정말 전문적인 것들을 재무제표를 이렇게 다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크게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자산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다음에 뭐 설비, 아니면 하다못해 운송을 할 때 쓰이는 그런 트럭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다 보유한 자산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걸 지금 내가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 회사에 얼마다라는 거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돈을 얼만큼 잘 벌고 있는지 회사가 그리고 미래에 얼만큼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 이제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이제 수익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동종업계에서 한마디로 내가 제일 잘 나가 다른 기업보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니면 조금 더 못 나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상대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고 그 안에는 또 세부적으로 계속 나뉘어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정말 이 기업 가치라는 게 주관적인 요소가 객관적인 것 같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를 사실 미래의 가치로 생각을 했을 때 물음표가 뜨거든요. 하지만 배터리를 만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면 정말 뭐 어마어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말 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치법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섞어서, 뭐 예를 들면 자산가치평가법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이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수익가치법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걸 같이 이제 보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의 그 가격 평가 법칙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적정한 가격 찾는 거군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들이 보통 비싸게 팔리나요? 이게 제가 이제 책에 이론처럼 적어놓은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뭐 ROE가 높은 기업을 봐라. 그다음에 뭐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영업 조직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전환 비용. 전환 가치, 전환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펜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다섯 가지를 적어놨는데 사실 비싸게 팔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것 말고도 사실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사실 보거든요. 그 중에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알아보기가 쉬운 그런 요소다라는 건데 우선 ROE가 높다라는 건 이제 작가님도 이제 주식책을 내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이제 분모이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가지고 내가 얼만큼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데 저는 당연히 이거를 뭐 엄청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때 쓰냐면 좀 소기업으로 갈수록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건 돈을 그만큼 최적화, 최소로 사용을 하고 최대 효과를 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일정 시장에 내 펜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 결정권이 있는 회사구나. 그래서 내가 수익을 조절을 하고 내가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 팬들이 계속 구매를 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 형태가 된 거죠. 그런 회사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ROE가 높을수록. 그리고 나머지 뭐 브랜드나 영업조직이나 기술력, 전환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 맥락이 똑같다고 봐요. 우리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 저 회사기 때문에 A라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한다. A라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이거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소비자한테 거래처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업조직을 만드는 거고 브랜드를 만드는 거고 기술력을 만드는 거고 전환비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 펜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걸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말 이 회사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매각을 할 때도 더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 다섯 가지가 이제 좀 알아보기 쉽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계산이 쉬운 것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나요? 이거? 아, 계산을 하기에는 당연히 어렵죠. 네네. 그거를 뭐 이게 네. 뭐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이렇게 가치로 내는 거는 네.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뭐 재무제표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가치평가법이 네.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정하게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영업조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네. 만약 제 회사가 네. 영업조직이 10명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뭘 판다고 해볼까요? 뭐 플라스틱 네. 병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플라스틱 병을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네. 이 영업조직이 정말 탄탄하고 정말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 플라스틱 병을 판매를 하는데 이 영업조직이 없으면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특정 지역에 이미 그 영업사원들이 그 플라스틱 병이라는 걸 뛰어넘어서서 네.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 영업사원들이 이 회사에 속해 있어서 그쵸.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이제 나중에도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네. 그런 요소들이 있는 회사라면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네. 이 영업권은 아 정말 가치가 있다. 내가 이 영업사원들이 단지 네. 플라스틱 병만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네.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다른 무언가 제품을 또 런칭을 했을 때 판매를 해도 이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성과는 내주겠다. 투자 대비 이 정도의 성과는 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걸 평균적으로 일로 본다면 네. 그 영업사원들의 이제 가치는 1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래서 뭐 다른 가치를 뭐 금액적으로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 영업사원들을 보니까 10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인수자한테 이제 의뢰를 했을 때 네. 인수자가 그걸 보고 납득을 하게 되면 그렇게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아, 그래서 이 책에서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써주셨군요. 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거래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뭐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건가요, 그럼? 거래처를 네. 다시 한번 살펴보라라고 제가 적은 이유는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 소기업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예요. 네네.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올라갈수록 네. 당연히 수익이 중요하지만 네. 정말 조직이 이미 거대화되어 있고 네. 그거를 또 파고들어서 보는 게 필요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쌓아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좀 규모가 달라요. 하지만 소기업들은 정말 그 작은 규모에서 네.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있을 때 파악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고치기가 더 쉽거든요. 그리고 다시 알아보라고 한 이유는 네. 거의 모든 게 다 수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영업이 거래처가? 그렇죠. 아. 이 거래처가 처음에 뭐 사장님이 방문을 해서 뭐 네. 단가 계약을 맺을 때나 네. 그리고 뭐 유통 과정에서 맺은 그런 계약들이나 그런 영업 외적에 또 나타나는 그런 발생되는 비용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의외로 수익을 깎아먹는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나는 그냥 뭐 똑같이 다른 기업한테 네. 이제 거래처한테 제공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네. 막상 따져보니까 여기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네, 있고 네, 그쵸. 한 번 갈 거 두 번, 세 번 가가지고 네. 자꾸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돼서 수익을 깎아먹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정말 매출, 거래처가 매출 1등인 곳인데도 네, 네. 막상 이걸 파악을 해보면 네. 수익적인 면에서는 5위가 되는 아, 뭐 4위, 5위 그러니까 정말 돈이 안 되는 아, 거래는 크게 하지만 네. 수익성을 보면 떨어지는 그렇죠. 네. 그런 아. 거래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받아들이고 네.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처를 이제 분류해보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집중할 거래처, 그다음에 그 현상 유지, 파는 둥 마는 둥, 팔아도 네. 수익이 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래처에서 네. 집중할 거래처로 올릴 것, 네. 그다음에 축소시킬 거래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당연히 이거는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네. 예, 당연히 집중할 거래처는 수익을 가장 많이 주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네네. 집중을 네네.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집중을 해서 훨씬 더 규모를 키우자는 거예요. 아. 수익의 규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네. 단순하게 매출 1등이 아니라 네네. 수익 1등을 만들자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현상 유지하는 거래처는 네. 내가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네. 수익이 거의 없는 있어도 정말 아주 작아가지고 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은 네. 내가 노력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손실과 다름이 없어요. 예. 그런 거래처들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현상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시킬까,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소시킬 거래처들은 네. 여기에서 이제 사장님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그쵸. 말 그대로 줄이라는 건데 네네. 이제 거래처의 볼륨을 줄이거나 이제 뭔가 노력을 그쵸. 줄이거나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소기업은 일적 자원이 정말 한계적이에요.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집중할 거래처에 쏟게 되면 네네. 당연히 반대급부로 좀 신경을 못 쓰는 거래처가 나올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쵸. 내가 다 여기 백백백 신경을 쓰게 되면 그랬을 때 집중할 거래처에 더 몰아주고 네네. 축소시킬 거래처들은 네. 조금 더 그 노력을 축소를 시켜라 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축소시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에이 안 가 하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는 아니에요. 네, 네. 당연히 내가 그동안 네. 거래를 했던 그쵸, 곳인데 그쵸, 예.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예, 또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그런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방법은 따로 또 알려드리죠. 아, 그러니까 이게 예. 관리를 어떻게 보면 덜 하면서 이걸 현상 유지하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갈 거를 네네. 좋게 정말 말씀을 해드리고 네. 우리의 회사의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정중하게 말씀을 해드리되 네. 어떠한 정보 제공은 내가 꾸준히 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는 횟수를 조금 더 줄이면서 그 정보 제공을 계속 꾸준히 하고 그리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당연히 그 회사가 나중에는 우리의 고객이 될 수가 그쵸, 있는 그쵸, 거고 그쵸. 집중할 거래처로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거든요. 무조건 축소시킨다고 인연을 끊어버리라는 건 네.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거래처 보통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아 이건 좀 축소시켜야 된다 했을 때 실제 사장님들 대표님들 반응은 어때요? 아... 좀 뭐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본인도 알고 이미 알고 있어요. 아하.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 사실은 거기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내가 진행을 하는데 매출이 한때 이렇게 높아져서 좀 단가에 이렇게 맺었더니 좀 거기서 상황이 좀 안 좋나 보다. 그쵸, 그쵸.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줄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다. 근데 본인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흘러간 거다. 근데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 회사의 수익을 전체적으로만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세하게 그쵸, 보지 그쵸, 않고 예, 그쵸, 당연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가 네. 그렇게 나한테 손실을 주거나 거의 이익을 안 준다고 생각하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봤더니 이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그쵸, 그쵸. 거래를 끊던지 바꾸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거의 알고는 계시네요. 맞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직감적으로. 네, 직감적으로. 아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매력적인 기업이 되려면 CBT가 필요하다. 이 CBT는 뭔가요? 아, CBT는 이제 제가 네. 주장하는 이론인데. 아, 만드신 단어인가요? 예, 제가 만든 단어라서 네, 네.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쓴 글에만 나와 있지 않을까. 네, 네, 아직은 네. 이제 점점 네. 퍼지겠죠. 아, 네, 네. 뭔가요? 네. 이제 Creative Barrier Tactics의 약자로 CBT를 네. 딴 건데, 네.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네.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계속 만나보고, 네. 이야기를 해보고, 네. 또 계속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조금 그냥 책에서 나온 이론 말고 네. 적용이 돼서 사장님들이 좀 잘 되게끔 할까 네. 라고 했을 때 저도 뭔가 이런 이론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정리를 한 게 이제 CBT예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하면 창의적인 장벽 전략인데 네네. 우리가 기업이라고 했을 때 진입 장벽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네, 그렇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네. 진입 장벽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네. 정말 그 좀 뭔가 자본이 많이 들고 네네, 그쵸. 정말 대기업들만 이렇게 네네. 진행을 하고 넘볼 수가 없는 그런 그쵸. 것들을 네네.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 소기업 네. 뭐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지만 네. 보면 뭐 진입 장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갑자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플라스틱 병을 계속 만들어서 네. 그냥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네. 진입 장벽을 만드세요라고 하면 벙찐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당연히 방법은 있겠죠. 네. 정말 뭐 놔뒀더니 10일 만에 썩는 플라스틱을 만든다. 네. 뭐 이런 기술을 만든다면 네. 정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술력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비교적
중소기업이 빨리 성장을 하고 매출과 수익을 올리려면 이런 진입 장벽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작은 울타리를 만드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 결론이었고요. 정말 소기업들이라면 네네. 그런 큰 진입 장벽은 그냥 보지 마라.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우리의 섹터, 네네. 작은 울타리만 만들어서 시장 안에서 우리만의 시장 지배력을 할 수, 영향을 낼 수 있는 네네. 작은 섹터만 우리가 지금 빨리 만들자.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팬을 만들고 점점 그 팬들이 모여서 그 섹터가 넓어지게 하자. 네. 그렇게 되면 점점 울타리가 커지고 높아지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게 이제 제가 말을 하는 CBT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면 낮은 진입 장벽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작은 진입 장벽 뭐 이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연하고 너무 이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이 강하니까 진입 장벽 하면은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넘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조금 이제 부담을 맞아요. 줄여주려고 이제 조금 이런 CBT나 다를 만드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CBT를 뭐 기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이게? 이걸 사실 기간을 특정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같이 기업을 이제 키워가면서 보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몇 달만 해도 이렇게 CBT라고 볼 수 있는 장벽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만 이제 영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 사실 본인은 온라인 판매를 정말 하고 싶고 제가 봐도 이건 온라인 판매를 조금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면은 그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제품이 정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서 판매를 해서 그게 소량이더라도 1차 완판이 되고 2차 완판이 되면 벌써 그때부터 우리의 팬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사장님들이 정말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만. 그렇죠. 근데 그 분들은 정말 그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물건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완판을 시켜라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방법일 뿐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CBT가 점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반년도 안 돼서 그런 CBT 비슷한 진입장벽 비슷한 걸 만드신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사실 1년이 돼도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시고 사실 그건 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 좀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온라인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오프라인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의 이제 그 판매하는 과정이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그 우리 회사를 이제 팔려면은 이제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냥 흔하고 흔한 그런 공장 중 하나입니다 하면은 아무도 이거에 높은 가격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살 이유가 없는데 이제 특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플라스틱 제조만 했던 사람인데 뭐 우리 공장이나 저쪽 공장이나 뭐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만드시나요? 이 특징이라는 게 제가 연구를 하고 사장님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품에 대한 특징을 정말 많이 고민하세요. 대표님들이 무조건 우리의 뭐 회사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한 특징만 오로지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특징이라는 걸 제품에만 국한시키지 말아라. 애초에 중소기업이 됐든 소기업이 됐든 간에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특정 제품을 생각을 하고 기업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면 제품이 특징을 갖는 건 정말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내가 특색 있는 제품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면 강조를 할까? 어필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만 한다면 그 다음은 사실 쉬워요. 근데 누구나 이것도 조금만 고민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품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만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알려드리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님이 어떤 걸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봐요. 뭐 예를 들면 세미나 여는 거를 좋아하는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탐방을 다니면서 뭔가 이제 꼭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 요리 연구를 한 뭐 주말마다 다니시는 분들 약간 그런 느낌처럼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까를 네. 탐방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해보고 네네.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들의 니즈와 부합하는 게 있다면 겹치는 게 있다면 네. 그 부분을 특징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나무 뭐 박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은 그 박스 만드는 사장님이 정말 세미나를 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모임을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원재료에 대한 그런 네. 지식도 공부하는 걸 조금 관심이 있다면은 사장님 그러면 애초에 이런 거를 그냥 세미나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네. 하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거래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먼저 네.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이제 짧게 짧게 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네. 어떠한 원료로 이번에 어떤 거를 개발을 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어떠한 장점이 있다. 네. 약간 그런 세미나를 같이 열면서 모임이 되는 거죠. 네네. 친목 모임처럼 네네. 되는 건데 그렇게 거래처가 처음엔 소수더라도 네. 그런 모임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그게 VIP 모임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네. 영업 사원들이 영업을 하기에도 훨씬 수월해져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아직 거래를 하지 못한 그런 네. 신규처에 가가지고 거래를 할 때도 초청창처럼 들을 수 있고 그쵸. 여기 한번 와보세요. 네. 왜냐면은 이러한 이점이 있고 훨씬 그쵸. 더 좋다. 네. 다른 회사와 벌써부터 차별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만드는 게 저는 네. 핵심이라고 봐요. 아... 왜냐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제품에 대한 특징을 너무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네. 조금 더 넓게 네. 이러한 체계나 시스템, 사장님이 좋아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특징으로 잡게 되면 그냥 사장님 자체, 그 회사 자체가 브랜드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생산되는 뭐 제품이나 상품뿐만 아니라 뭐 무형적인 것들 그렇죠. 그런 걸로 충분히 이게 잡히는군요. 특징이.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핵심이라고 봐요. 아... 예.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뭐 평가가 사실 더 어렵기도 하고 가격을 올리는데 좋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이제 기업에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일단 기업에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이게 정말 저는 핵심 질문이고 중요하다고 네.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시스템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도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체계가 있다 없다 네. 시작을 네. 해가지고 네. 저 직원은 저렇게 회사가 규모가 정말 크고 직원이 100명이나 되는데 네. 시스템이 없어. 체계가 없어. 이런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10명인데도 체계가 잡혀있는 회사다. 그쵸, 이런 그쵸. 평가를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쵸. 시스템에 유무는 네. 뭐 당연히 기업 매각을 위해서 좋겠지만 네. 네. 저는 기업이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찰흙이나 이런 걸 붙일 때도 처음에 네. 그 철사로 옛날에 많이 한번 해봤는데 네.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사람 모양 이렇게 만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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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찰흙을 붙이잖아요. 네, 네, 네. 사실 그렇게 뼈대가 있어야 네. 그 주변에 살을 붙이는 게 정말 쉽잖아요. 그쵸. 그냥 찰흙만 가지고 계속 만들게 되면 네. 모양이 계속 변하게 돼요. 떨어지게 되고 그쵸. 모양이 변하고 뭐 팔이 갑자기 나간다. 그쵸. 다리가 없어진다거나 네.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네. 근데 뼈대가 있기 때문에 살을 붙이는 게 더 쉬운 거거든요. 근데 뼈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처음에 네, 네, 네. 시스템도 똑같이 기업이 그런 시스템이라는 뼈대를 갖추고 있어야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뼈대를 갖추고 있어야 네. 살을 붙이기 쉽다는 거예요. 살이라는 거는 그 직원 어떤 추가적인 직원 네. 추가적인 설비 그런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 붙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뭔가 회사가 갑자기 잘 됐을 때 네. 사장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네. 갑자기 돈을 확 벌고 네. 갑자기 확 커지면 네. 이렇게 해서 잘 되니까 네. 내가 지금 설비 5대 갖고 있는 거 10개, 20개로 늘리면 몇 배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추가하고 네. 당연히 그 사람 추가하고 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단 네. 말이에요. 우선 틀린 게 아니지만 뭔가 그걸 다루는 체계가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비대해진 그런 규모를 좀 컨트롤하는 능력도 많이 없을 뿐더러 네. 기존 직원들의 이탈도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확 뛰었다 갑자기 확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시스템, 뼈대를 만드는 거를 같이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야 기업 매각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억짜리 회사를 200억짜리 만들 때 시스템 없으면은 시스템부터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겠네요. 아, 이게 시스템부터 하나하나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면 뭔가 또 네. 어렵게 보이잖아요. 네. 예, 사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뭐, 맞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만드는 게 맞는데, 네.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 자체가 네. 대표인 나부터 먼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소기업은 업무를 그 대표님들이 다 이렇게 그쵸. 좀 맡아서 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많기 네.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하면 네. 체계화시키고 매뉴얼을 해서 네. 내가 이거를 위임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예. 그 책에서 제가 가장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오너리스크 관련인데 우리가 이제 오너리스크 자체를 두고서도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이제 아, 그렇죠. 뭐 오너가 직접 하면은 뭐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뭐 재벌이 다 하고 있어서 뭐 기업이 성장이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은 주로 하시는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를 들어서 뭐 오너 자체가 그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뭐 물러났다거나 아니면 뭐 뒤에서 하시는 분이나 영향이 거의 없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가요? 일단은 일단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제가 이제 주로 뵙는 소기업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네. 대부분 지분을 뭐 90% 100% 가지고 계신 네. 분이 대부분이고요. 네. 아니면은 뭐 조금 지분율이 낮아도 네. 대부분이 다 뭐 지인이나 가족, 친인척 이렇게 구성이 된 분들이 많죠. 네. 당연히 이제 뭐 저도 주식을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해보면 네. 거기서 쓰이는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지분이 정말 낮아서 횡령이나 네. 배임이나 다른 추가적인 문제를 네. 일으킬 수 있는 거를 보통 오너리스크라고 네.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기업 매각을 중점으로 보는 사람이고 네. 네. 소기업을 중점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오너리스크는 네. 이 오너가 빠졌을 때 네네. 이탈이 됐을 때 네. 그 기업이 지속이 되지 않는 걸 오너리스크라고 말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분율을 뭐 거의 오너가 그냥 100%를 가지고 있고 네. 이일저일 다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정말 태반이거든요. 네네.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시고 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영업조직을 키우려고 네. 이렇게 사람을 뽑았는데 네. 얼마 안 가서 이제 뭐 다 나가버린다. 그냥, 네. 아, 뭐 했더니 조금 한 1년 일하고 나서 자기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을 하고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 직원을 아예 안 뽑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내가 다 한다, 힘들어도.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주인이 바뀐다고 되면 네. 나는 뭐 이렇게 김 사장 보고 거래를 했는데 네, 그쵸, 갑자기 그쵸. 주인이 바뀌면 난 뭐 더 이상 뭐 거래를 그쵸, 할 그쵸. 이유가 없다. 네네. 그리고 거래처 입장에서도 정말 그 사장님 보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네, 그쵸. 사장님을 제외를 하고 네. 다른 조건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네. 계속 내가 뭐 더 뭐 이득이 없고 네네. 손실밖에 볼 수가 없고 네. 그러면 당연히 거래처를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저는 오너리스크라고 말을 해요. 또 이제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네. 내가 지금 이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기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신념이나 이제 행동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사장님을 믿고 계속 다녔는데 네. 사장님이 이탈을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럼 나도 그만둘래요. 이직할래요. 이런 직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뭔가 이제 사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뀐다는 것만으로도 그쵸. 사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사장님을 네, 보지도 못, 못할 못 보니까 잘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죠.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쵸, 거의 맨날 매일 보고 이제 같은 사무실에 같이 밥 먹고 그렇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정말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탈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걸 오너리스크라고 해요. 예. 그 오너리스크 큰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 매각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죠. 네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한테도 이 오너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은 네. 이게 똑같이 질문을 하세요.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저는 말씀을 해드려요. 네. 사장님이 없어도 잘 굴러가게 네. 만들면 되죠. 아... 예.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입니다. 네. 아... 예. 뭐 구독자분들도 아마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직원들 어떻게 위임을 하고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고. 네네. 특히나 요즘에는 자동화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들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냥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네.
이런 업무적인 자동화, 사장이 얼굴을 크게 비치지 않아도 네. 잘 굴러가는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려면 점점 그 사장님들이 본인이 이렇게 사사건건 다 관리를 하고 참견했던 업무들을 네.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위임을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불신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 아니면 안 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직원한테 맡겼더니 잘 하는 것 같은데 두고 보자. 네. 그리고 두고 봤더니 또 꼭 사고를 쳐. 네. 그러면 아 역시 나 아니면 그쵸,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참견을 네. 하다 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직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위임을 하는 거는 사장님의 책임이거든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를 같이 고민을 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아.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네요. 이게.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 예. 영업조직 전략을 3X, 3S라요? 3S로 정리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3S, 네, 3S. 3S 뭐 네. 어떻게 뭐 표현해도 상관없겠지만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업조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네네네.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업조직이 왜 중요한가를 계속 또 생각을 해보면 네.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고 그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했을 그쵸, 때 그쵸.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네. 있는 영업조직이거든요. 그쵸, 그쵸. 뭐 그렇다고 그들을 엄청 막 무조건 신처럼 이렇게 네. 기업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가 일단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잘 살려면 이 영업조직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 대표님들한테 여쭤봐도 네. 당연히 지금보다 나 대신 일을 해주고 일을 해주는데 몇 배는 더 잘해주고 네. 이런 사람이 10명, 20명 있으면 내가 영업하겠어? 그쵸, 그쵸.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예, 내가 혼자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아, 나 같아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 안 하고 나 네. 지금 내 할 일 하지 그쵸.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게 맞고 속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사장님들이 네.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정리를 한 게 이제 3S인데 네네. 말 그대로 이제 3S가 스탠더드다이즈 네.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먼저 표준화라고 하는 건 영업 방식을 표준화 시키라는 건데 영업 방식을 표준화 시키라고 하면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사람마다 하는 그쵸. 그 방식이 다 다르고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거래처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그쵸. 예. 어떻게 표준화를 시키냐? 네. 제가 말씀드리는 표준화라는 거는 네. 이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그런 체계가 잡혀있다라는 걸 말해요. 뭐 교육 프로그램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 뭐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는가라는 것도 그러고 뭔가 그런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그런 영업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스탠더드다이즈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되겠죠. 네네. 그런 체계가 사실 없는 데가 많아요. 뭐 하다못해 BCG 컨설팅 같은 경우는 네. 거기에서도 지금 뭐 대표가 영업을 합니까? 이미 그 BCG 컨설팅에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그쵸. 가지고 예, 그쵸, 그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교육을 그쵸. 받고 예,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죠, 그냥.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너 새로운 영업사원이네? 네. 너 내일 지역 여기니까 네. 여기 가서 내일부터 영업해. 네, 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문화와 이러한 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교육을 시켜줄게 네네. 라고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너의 역량을 펼쳐라 라고 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영업 방식을 스탠더드다이즈 하는 거는 네. 대표님의 방식이 뼈대가 되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그쵸. 저도 먼저 그걸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표님들이 더 만족하죠. 열의를 가지고 네.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쵸. 성과가 있었고 지금까지 네. 기업이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예, 거기서 당연히 손볼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먼저 표준화 시켜라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이제 simplify 이제 단순화 시켜라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거래처에 대해서 영업 전략을 단순화 시키라는 거예요. 네네. 이것도 들으면 아니 거래처의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단순화를 그쵸, 시키냐. 그쵸. 그런데 이 단순화 시키라고 하는 거를 듣고 반발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다 그 돈과 관련된 거예요. 계약과 관련된 뭐 몇 프로를 주냐, 몇 프로를 더 주냐, 마냐 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이제 저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네. 단순화 시켜라라고 말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네. 그런 범위를
명확하게 해두고 그리고 이제 기업마다 매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기업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처럼 네. 그 차등을 두되 그거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제한을 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이렇게 변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뭔가 체계적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얼마 해주고 또 여기는 얼마 해주고 당장 매출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쵸, 그쵸.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같은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요. 정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커리처는 많아지는데 네. 돈을 못 벌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잡고 표준화를 시키라는 게 네. 거래처를 그렇게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심플리파이 하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S고 마지막 이제 S는 이제 스트렝스인데 네. 말 그대로 강화시켜라는 거예요. 이제 뭘 강화시키냐. 제가 이제 체계는 이제 양에서 질적인 변화로 강화를 시켜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영업조직의 그런 영업 전략을 양에서 질적으로 변화를 시켜라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체계를 조금 바꾸고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네. 사장님이 혼자 일할 때보다는 당연히 이제 많은 거래처를 다닐 그쵸, 수밖에 그쵸, 없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저변을 처음에는 넓혀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양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그쵸. 양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수익이나 거래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안정적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질적인 변화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중할 거래처, 전환할 거래처, 네. 축소할 거래처 그것들을 점점 진행을 하면서 나눠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영업사원을 가지고도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야 영업 조직들이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하고 수익은 더 많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작가님은 이제 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영업적인 그 측면에서 당장 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뭐 공장에 의뢰가 오면은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영업 조직을 뭐 단순화시키든 뭐 표준화시키든 뭐 강화시키든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네 결국에 그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에 이제 목표가 그쵸. 되어 있고 그쵸. 그걸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게 아까 영업 말씀드린 조직. 영업 조직. 그러니까 돈을 일단은 잘 벌어야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돈을 잘 벌어야 다른 것도 할 수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영업 조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매각이 목표인 대표님,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네. 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좀 듣는 입장에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근데 저는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네. 예, 그 이유가 네. 계속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무리 내가 매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이 돼도 네. 내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쵸, 내가 그쵸.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네. 저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도 이제 그렇게 당연히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네네. 말씀을 나눠보면 네. 아, 당연히 저는 막 화내거나 그러진 않죠. 네네. 그런데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 여기서 컨설팅 받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네. 여기서 다 해주는 거 아니냐. 네네,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당연히 있겠죠. 네네. 저도 예전에 뭔가 컨설팅을 받으면 네. 그 멘토나 어떤 전문가가 네. 저한테 다 해주기를 바랬으니까. 네,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뭐 다른 분야가 됐든 성공한 네.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맞고 아예 나한테 그걸 다 맡길 게 아니라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 저도 똑같이 사장님이 지금보다 뭐 5배, 10배 키워서 100억에 매각을 하고 싶다. 500억에 매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 그대로 하실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대로 하시는 분이 어떻게든 당연히 안 되는 과정이 있겠죠. 네네, 그쵸. 근데 당연히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네.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빨리 얻고 네. 다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선이라고 봐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을 굳게 먹은 이제
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공장을 가지신 뭐 소규모의 그런 사장님이 계세요. 아, 그래 나 이제 뭐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 이제 확고에 매각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팔아줘 하면은 이게 뭐 얼마 만에 팔 수 있다는 게 약간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대표님 뭐 제가 1년 안에 팔아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3년 정도면 제가 팔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렇게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할 때 사장님 우리 1년 안에 이거 매각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을 하거나 아 이거는 제가 뭐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 당연히 저도 어떻게 되냐면 이 기업에 이제 뭐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잘 되는 방법들을 교육을 하고 알려주지만 동시에 이 기업을 지금 살 사람이 없는가를 계속 찾아보게 돼요. 저도. 그쵸. 그런데 사실 저도 그게 목표라기보다는 당연히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고 사장님이 처음에 목표를 했던 거는 지금보다 높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몇 년 안에 내가 얼마 정도는 받고 싶다라는 게 대화를 하면서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사장님 우리 뭐 1년 안에 50억에 매각을 합시다. 아니면 3년 안에 100억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합시다. 그러면 같이 그거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중간중간에 이 회사가 성장이 되면 당연히 돈을 잘 벌고 직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가치가 올라가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때 한번 재평가를 해보고 또 그랬을 때 또 어떤 의뢰자가 인수자가 있을 수 있는지 또 한번 좀 의사를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매각은 더 수월하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에. 당연합니다. 따라온다는 매각은 그냥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작가님이 뭔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이 기업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면 장점을 바꾸고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걸 애써 좋게 포장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내가 이걸 정말 잘 되게 만든 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렇죠. 다르죠.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조금만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팔려고 해도 연락 오겠죠. 팔라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먼저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도 사실 그렇고.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그 어떤 기업을 성장시키려면은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이 사실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뭐 우선 인재가 와야지만 그 맞아요. 기업이 되는 게 많죠. 그래서 교육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하는 인재를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조직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해 드리는데 이건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한번 썼을 때도 정말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배웠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단한 분들을 계속 찾아가고 그쵸. 제가 정말 이제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한테도 배우고 다른 분한테도 적용을 해 봤을 때 효과를 본 건데 이 조직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는 게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슨 대표, 임원, 영업부, 그다음에 무슨 뭐 지원부, 경영지원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조직도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자기개발 독서, 책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이제 시각화를 많이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이 조직도라는 거를 사업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억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기업일 때 대표님의 목표가 정말 100억이에요. 그러면 먼저 100억에 걸맞는 규모를 생각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를. 내가 지금 10명 가지고 20억 평가를 받고 있으면 사실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잘하고 있는 건데 내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20명을 가지고 똑같이 100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장을 하려면 그 규모에 맞는 뭐 100명이 된다거나 그리고 그 100명도 어떠한 조직을 내가 가지고 있다거나 뭐 회계부, 경영지원부, 경영전략부, 영업부도 뭐 1팀, 2팀, 3팀 어떤 지역에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부서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연봉을 얼마 정도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학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학력이 말이 많다면은 나는 학력을 안 보겠다 라고 하면 학력을 보지 않고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정말 그냥 조직도가 아니라 네네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람을 뽑을 때 하나하나 네네. 이렇게 다 면접에서 결과를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거를 이미 내가 이제 가진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100억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어떤 기업이 될지 쫙 이렇게 나겠죠. 그러겠네요, 진짜. 예, 네. 이게 정말 저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렇게 짜고 나서 채용을 할 때 공고를 올리거나 네.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나오는 질문부터가 다릅니다. 뭐 문강호 씨는 뭐 하셨어요? 보통 네.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네. 왜 지원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업무 지금 뭐 이렇게 뭐 경리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어떤 걸 잘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질문이 정말 네.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오는 질문부터 지금 문강호 씨가 지원한 이 부서는 네. 어떠한 업무를 할 건데 여기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게 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원자들도 질문을 들었을 때 아, 이 회사는 만만한 회사가 아니구나 체계가 있는 회사구나 어떻게 말하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아 정말 여기는 좀 믿을 수 있는 회사구나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조직도를 그리고 네. 조금 채용을 할 때 대표님 아니면 그 인사 담당자분이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라고 저 말을 해요. 무슨 프레젠테이션? 뽑기 전에 네. 그 지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뭐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네. 모여 있으면 그 분들한테 채용 면접에 앞서서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네네. 그 이제 회사에서 홍보하시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나와가지고 기업을 네네.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 네. 이제 통해서 그것처럼 이미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지금 오늘 계신 분들이 일할 자리는 어떠한 자리고 연봉이 어떻게 되고 어떤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가 생각한 능력은 이러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주면 그 채용을 네. 온 사람도 사실 긴장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네.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연습하러 오시는 분도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면접 한번 봐볼까.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잠깐 뭐 한두 달, 세 달 경력 쌓고 그냥 나가야지 진짜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막상 다녀보니까 좀 괜찮네 라고 하면서 조금 뭐 반년, 1년 다니다가 또 도망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일할 분들이 오게 하려면 내가 이 회사에 어떤 자리를 어떤 식으로 뽑는다는 거를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명확하게 딱 찍어주면 네. 지원자들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갈려요. 그쵸, 그쵸. 그때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지원자분들. 왜냐면 자기가 그냥 재미삼아오거나. 그쵸, 그쵸. 약간 우리 두려움이 더 생기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아, 정말 여기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이런 능력이 없겠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걸러지는 것도 있죠. 아, 그 이제 20억 기업인데 100억이 되었을 때 그 조직들을 미리 그려본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네요, 이게. 아,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마치 뭐 1000억을 벌 거야 네. 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1000억 벌 거야 이렇게 하고 매일 아침에 뭐 이렇게 되뇌이고 네. 이렇게 소망하듯이 말하고 네. 1000억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을 그쵸. 때 네. 아, 뭐 이런 방법이 있네. 네, 네. 뭐 아침에 뭐 명상을 하라고 네. 100번 쓰라고 네. 뭐 어떤 사업을 하라고 네. 뭐 어떤 사람이 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뭐 어떻게 벌었대 하면 아 나도 그걸 해볼까? 네, 네, 네.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두 번 하고 그쵸.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정말 1000억을 벌 거야 라고 먼저 딱 마음을 드신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1000억을 벌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 되겠다라고 딱 꽂히면 의심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시는 분들이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과 똑같다고 봐요. 기업 매각을 가치를 키우는 것도. 아 너무 너무 좋은 그 팁인 것 같습니다. 그 내가 만약에 회사 매각할 거면은 경쟁사에도 나 매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네. 저는 아주 강력하게 하라고 말을. 왜 잠재적으로 인수 후보자인가요? 아 정말 네. 그 잠재적인 아주 큰 고객이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인사병 전략 중에서도 네네. 이제 그 당연히 업계 동종 업계에서 상위권을 네.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뭐 1, 2, 3, 4, 5등까지 봤을 때 네.
1위를 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뭐 종이컵을 생각을 했을 때 1위 회사가 어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하다못해 수세미를 생각을 했을 때, 네. 고무장갑을 생각을 네, 했을 네, 때 네. 1등 기업이 어디? 네, 그렇죠.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네, 사실 네. 그 1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탈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평소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네. 그 기업들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네, 네. 1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2등이 3등을 합병을 해가지고 비율을 높여서 1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요. 그렇죠. 가장 쉽죠. 예, 네, 가장 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1등의 입장에서도 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1등을 확고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경쟁사한테 이렇게 알리고 어필을 하는 것도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가치를 네. 실질적으로 더 높게 봐줄 수도 있거든요. 또 잘 알기 때문에 그쵸, 시너지가 그쵸. 더 날 수도 있고 아~ 그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시기가 가장 좋냐라고 네. 했을 때 그 경쟁사들이 알아보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네네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점점 점유율이 눈에 그쵸. 띄게 올라갈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의주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경쟁사들도. 네. 저기 뭐 눈에도 안 보이던 기업인데 점점 올라오네? 10위권 밖에 있던 기업인데 점점 거슬리게 돼요. 네네. 그런데 이 기업이 점점 크는데 갑자기 기업을 매각을 하겠대요. 아 그러면 옳다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아, 예. 그 이게 경쟁사한테 이제 알릴 때 어디까지 알려? 그냥 내가 아 저 팔려고 내놨어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건지 아니 뭐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기밀도 있을 수 있고 좀 불안하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괜히 뭐 알려줬다가 이거 우리 거래처 뺏기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 당연하게 네네.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서. 네. 뭐 비밀 유지 협상 계약서나 그런 걸 다 정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정식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경우는 네. 이렇게 경쟁사 사장님들이 그냥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예,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단지 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네네. 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술 한잔 하다가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이제 그렇게 되면 단지 이제 그냥 구두로 협상을 네, 한 거기 네. 때문에 거기서에서는 뭘 말을 하진 않죠. 우리 회사가 뭐 어떤 거래처를 가지고 네. 있고 그런 비밀은 당연히 말씀을 네, 하면 안 되죠. 네, 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네. 이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 회사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정식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아, 예.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봤잖아요. 예. 그럼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업을 살 때 뭐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하고 어디에 좀 의문점 갖고 있나요? 아무래도 네. 인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이제 작가님도 만약 내가 100억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 네. 어떤 걸 먼저 보시겠어요? 뭐 지금 수익 계속 나올지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하죠. 그렇죠. 내가 인수했는데 이거 갑자기 네. 푹 꺼지는 거 그렇죠. 아니야? 예, 이럴 네.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인수하시는 분들도 네. 내가 돈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 2등 기업이면 네. 이 점유율을 계속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동종업계나 또 꼭 네. 동종업계가 아니더라도 네. 이 회사와의 시너지를 보고 이 기업을 좋게 판단을 하고 인수를 했는데 이러한 내가 생각한 시너지가 잘 날 수가 있을까? 이제 보통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죠. 인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게 그 기업을 사고 파는 이제 작가님이 이제 거래를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보통 얼마 정도를 가지신 분이 타깃인 거예요? 얼마짜리 거래가 주 이제 거래 대상인지.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네. 규모로만 본다면 네. 일단은 100억 이하 기업들이 정말 많고요. 이제 100억 넘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네. 먼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의뢰가 와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기업은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네.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기업을 뭐 300억에 팔고 싶다. 네네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200억, 300억, 500억에 이제 매각을 꿈꾸는 목표로 하는 분들이 의뢰가 오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다 이제 네. 100억 미만의 아.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의뢰가 오고 네. 제가 그런 기업들을 지금 같이 네. 컨설팅을 하고 있고. 아.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기업의 크기? 뭐 얼마 정도 가지면 살 수 있나요? 이거는 당연히 뭐 다르겠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5억에서 10억 정도도 기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5억에서 10억을 만약 가졌다면은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뭐 종업원 수는 몇 명이고 어떤 산업에 있는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어느 정도의 기업 살 수 있는 거예요? 5억 정도까지는? 아,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딱 네네. 어떤 산업에 어떤 게 몇 억이다 라고 네, 이렇게 정하는 건 정말 어렵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본 그런 네네. 기업 같은 경우는 네네. 그냥 어디 주택가 쪽에서도 조금 이제 외곽에 벗어나 있는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예요. 네네. 우리가 봐도 그냥 지나가다가 볼 법한 그런 아주 작은 가게 같은 그런 공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도 스테인리스로 이제 주방 아, 용품을 만드는데 네네. 직원이 대표 한 명, 격리 직원분 한 명, 그다음에 생산하시는 분 한 두 명, 그다음에 이제 운송 맡아서 하시는 분 한 명 이런 식으로 다섯 명이서 이제 하시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도 이제 10억에 자기는 이제 매각을 하고 싶다. 왜냐면은 이제 조금 수익성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도 있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이제 받고 싶다 그런 목표로 이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10억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어서 사겠다고 하면은 뭐 이제 그 직원들을 그대로 내가 인수하는 거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게 보통의 경우죠. 왜냐면은 내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가 계속 연속성 있게 돌아가서 그 수익을 보고 아니면은 그 수익을 내면서 이 회사를 내가 좀 더 키우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인수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무슨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부동산만을 사겠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만 매각을 하면 안 되겠냐. 그쵸.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죠. 그럼 당연히 파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더 많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 그 오너분, 그 대표 전 대표자 어떻게 보면 그분께 이제 지분은 저한테 파시고 월급 받아가시면서 일해주세요라는 경우도 많나요? 많아요. 생각보다 은근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으신 분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자본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제안을 하죠. 내가 뭐 지금 이게 사장님이 100% 주식을 갖고 있으시니까 제가 70% 정도의 지분을 사겠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 일정 부분 몇 프로 이게 급여로 쉐어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까지 경영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외부 컨설팅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기업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이제 그 키울 때까지는 사실 안정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원래 하시던 분들이 좀 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경우죠. 그렇게 해서 컸을 때 이제 그분께서는 조금 이제 물러나시고 사실 그 물러나는 것도 이제 연수를 거의 계약을 해요. 우리가 뭐 보통 임원들이 계약직이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대표님들을 만날 때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다른 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왜냐면은 그렇게 좀 매각을 하고 싶거나 내가 정말 절망에 빠져서 있으신 분들도 그 분들을 살리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도와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중소기업 대표님이 계시거나 혹은 이제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그분들을 정말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일을 하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